처음부터 되게 오랜 시간을 같이 한 언니로서 좀 되게 웃기고 좀 어색하긴 하다. 어색한 것도 어색하긴 한데 같이 이런 걸 만들어 간다는 게좀 뜻깊기도 하고 내색을 찾아간다고 하는 것도 좀 신기하기도 하고 맞아, 나 근데 17살, 막 16살, 17살 그때는 진짜. 뭘 해줘도 막다 좋고 막 뭔지 아무것도 모를 때였으니까 진짜 천진난만한 그런 느낌이 있다면 실제 예린은 그 밝은 모습도 있고 베이스에 그리고 어른스러운 부분이 굉장히 많고 사실 동생이 난세 명이나 있다는 것도 너무 놀랍고 근데 진짜 많이 모를걸? 왜냐면 내가 언니가 있을 것 같다거나 아니면 외동 같을 거래. 그런데 동생 세명 있어요. 그리고 그러니까 애기들 애기들이 동생이 두 있으니까 명 있어요. 이렇게 하면 진짜 깜짝 놀래지. 네가 되게 막 맨날 활발해 보이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잘 생각하지 못하는 너의 내면의 그런 색깔들이 좀난 있는 것 같아. 사실 밝기만 하고 활발하고 이런 모습들을 사실 많이 보여드렸어서 못 보던 모습을 조금 보여드리고 싶은 생각은 좀 있어요. 한번 볼게. 나 요즘에 이런 것도 좋고 이런 것도 많이 발라. 이런 색깔. 옛날에 제가 좋아했던 색은 사실 이런 색이었거든요. 지금은 이런 색 좋아해요. 이거 두개 합쳐도 이쁘다. 근데 나는 사실 코랄이 좋아. 좋은데도 데일리를 고르자면 조금 레드키가 있는 거를 자꾸 찾게 돼. 왜 어쩔 그런 수줄 알아? 없어. 메이크업을 안 하고 다니니까. 맞아. 스케줄이 없을 때는 사실 최대한 색조 화장을 덜고 뭔가 립만 바르고 다닌다든지 립은 꼭 발라야 하지만 여기를 안 하니까 레드키가 있는 걸 조금 더 선호하게 되는 것 같아. 그래서 본능이지. 여기서도 이게 자꾸 손이 가. 장소에 상관없이 쓸수 있는 나를 드러내고 싶을 때 어울리는 색깔인 것 같아. 그런 사람들이 모르는 예리의 색이라는 타이틀에 딱 어울리는 색은 여기보다는 이런 브라운 마카롱 안의 색깔 보여드리고 싶은데 내 핸드폰에서만 봤던 무대에 예리와는 다른 모습도 가지고 있는 김예림이라는 아이구나 생각이 조금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색도 가지고 있는 아이라는 거를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도 가지고 있어요. 언니랑 맨날 이제 무대 메이크업만 급하게 하고 그럴 때가 많은데 이렇게 립을 쭉 놓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되게 색다르고 좀 재밌는 것 같아요. 주로 나는 사실 나 자체가 새로운 시도를 막 두려워하고 하기 싫어하고 하는 스타일은 아니라서 맞아. 진짜 재밌을 것 같아. 기대를 해볼게.